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G7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창 열리고 있는 거죠. 마무리됐나요? 지금 G7 회의는 네. 저기 다음 주에 열리고요. 지금은 재무장관들 회의예요. 아, 앞서서 재무장관들 회의. 네, 재무장관들 뭐 이게 뭘 항상 저기 국제 중요한 저기 G7인데 G20이라든지 이런 회의들에는 항상 외무장관, 뭐 재무장관들 뭐 미리 다 한번 모여요. 그리고 또 그 앞에 뭐 실무진들도 모이고 뭐 셰르파라고 또 정말 실무진들이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다 마련된 다음에 결정된 다음에 이제 사인하러 가시는 다음에 이제 대통령들이나 정상들을 사인하러 가는 거구나. 이게 아직 그러고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출국했다는 얘기가 아직 없네요. 이게 지금 가 있는 건 저기 옐런 장관이 가 있죠. 아, 그렇군요. 재무부 장관 옐런 장관이 지금 런던에 가서 지금 G7 재무장관들하고 밀당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 예, 그렇죠? 지금 저기 오늘 지금 바로 나온 건데 네. G7 재무장관들이 15% 최저 세율에 대해서 합의했다. 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이게 그동안에 애플이라든지 구글, 이런 미국 초대형 IT 기업들이 조세 회피 구역이라든지, 네. 아니면 법인세 낮은 데를 이용해서, 그쵸. 세금을 줄여왔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자기네들 기업을 그쵸. 짓죠. 거기다가 공장을 짓거나. 공장, 그것보다도 아예 그냥 거기다 법인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냥 서류만 만들어 놓고, 보통 이 국제 글로벌 기업들이 보면은 만약 한국이나 네. 한국에서 생산을 매출했잖아요. 네. 그게 흘러가지고 조세 회피구에 있는 또 본사로 올라갔다가 그게 다시 또 미국으로 돌아오기도 해요. 아, 그런 식으로. 예, 네, 그러면서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보통 표현한 거 보면 세금 루프홀이다. 표현을 많이 하는데 세금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어떻게든 안 내려고 안 이렇게 막 돌리는 거죠. 돌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애플이 세금은 얼마인지 저희들 거의 알지도 못했고 매출이 얼마인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세를 좀 해야 되는데 좀 공개하라 그런 비판이 많았죠. 그런데 요번 미국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게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대책 발표하면서 딱 집어서 아마존 얘기도 하고 그 포천 500대 기업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부분 재벌 기업들 말하는 그 500대 기업들 그쵸. 55 기업이 그 중에서 세금 한 푼도 안 냈다. 진짜 한 푼도 안 내는 수준이에요? 좀 적게 내나? 안 냈대요. 어머, 웬일이야. 그 사람들만 제대로 내도 이 부자 증세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굉장히 이 부분에 집중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세율 28% 법인세율 인상 부분과 네. 뭐 이 세금 루프홀 없애는 것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군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최초에 얘기했던 28% 법인세율 인상은 점점점 내려가고 있고 근데 공화당이 합의를 안 했으니까 밑에서 이제 점점점 이제 최저 법인세율이 올라오고 있는 법인세율은 올라가고 그게 지금 있고. 미국이 추진하는 최고 법인세율이 15%입니다. 15%인데 지금 G7이 발표한 최저 법인세가 또 15%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세금 공제를 받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15%는 들어오는군요. 저기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왜 그 거대 기업들이 세금 안 내려고 법인세 아주 낮은 나라를 통해서 네. 이 수법이 안 통하는 거죠. 이제 그런 나라들도 다 15%까지 올리니까 네, 이게 도망갈 데가 없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일랜드인데 아일랜드? 네, 저기 아일랜드 같은 경우가 네. 법인세율 낮춰가지고 큰 기업들 많이 유치를 했어요. 아 진짜? 거기가 얼마인데요? 여기가 12%라고 해요. 11? 12?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과정에서 뭐 독일 같은 나라 그래 21% 오케이. 근데 또 이런 나라들은 또 노케이.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이게 합의 과정에서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처음에 그러겠다. 미국도 뭐 21% 제시했다가 글로벌 법인세를 25% 제시했다가 이제는 이제 15% 정도로 합의를 보는 거죠. 이제. 근데 물론 이게 좀 더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최소한 15%는 일단 이 G7이 주도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야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합의를 할 수 있죠. 네, 그 정도 선에서 합의를 했구나. 일단 G7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EU에서도 합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다 전반적으로 다 합의될 것인데 네. 아마 연말까지는 이렇게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면서
15% 정도로 가지 않을까. 그럼 한국도 쉽네. 15%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이미 훨씬 높아요. 훨씬 높으면 낮춰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니까. 아, 그러니까 최저라, 그러니까 네. 15% 밑에 있는 네. 국가들만 올리면 되는군요. 네. 15%를 일단 받자는 거죠, 최소한. 그게 15%가 최저가 15%다. 네, 최저로 15%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세금 공제라는 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보다 더 공제 항목이 더 많은 것 같던데 별의별 항목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세율이 21%인데 예. 지금 예. 거기다 뭐 다 까고 하고 보니까 이게 없는 거야. 거기도 조세입피 구역 활용하고 하면 세금을 안 낼 수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기업들이 다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알아보니까 일단 그때 이익이 적용되면은 아마 저희 뭐 구글이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뭐 네. 애플 이런 기업들이 아마 세금이 아마 10% 더 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더 내도 그러면 자국에다 내는 거예요? 이게 좀 내용이 좀 다양한데요. 네. 일단 미국에서도 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합의된 네, 내용에 따르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렇죠. 조금씩 바뀔 수는 있는데 네. 일단 최소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네. 세금 내야 될 것 같아요. 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에서도 구글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도 떡밥을 준 거죠, 또. 그렇지. 내가 다 가질 게가 아니라. 너네들도 좀 가져. 벌어진 거는 너네도 가져. 갖고 우리도 갖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됐구나. 네.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는 게 일단 최소한 28% 법인 세율은 네. 이제는 좀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15%를 최저로 28% 올린다고 해서 할 경우에 일단 네. 기업들의 부담이 굉장히 그렇죠. 커지는데 그렇죠. 일단 이 부분은 말이 좀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공화당하고 좀 합의하면서 이미 이거 28%나 포기할게 네. 21%만 그대로 유지할게 대신 합의만 해줘, 인프라 법안에. 그렇죠. 그렇게 했고, 투자 규모도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어제, 그러니까, 4일날 합의를 한다 했었는데, 또 한번 시도한다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 과정이 점점 더 계속 벌어지면서 합의는 이루어질 것 같고요. 아무튼, 다만 이제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뭐 2조 2,500 달러 그 부분은 분명히 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 안에서 지금 계속 1조 7천억까지 줄었다가 1조 달러까지 줄었단 말도 있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없앤 건 아니고 옆으로 살짝 빼서 나중에 합의하자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거 뭐 이 법인세 28%도 당장 이게 안 하더라도 예. 별도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뭐 위험은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 28% 법인세는 지금 시대에서는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최소한 시장에는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어쨌든 뭐 다행이네요. 이렇게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네, 한국 입장에서도 되게 좋겠어요. 한국 입장에서 어쨌든 뭐 그동안 한국에서 뭐, 세금 안 내던 기업들이 세금을 낼 수 있으면 아무래도 긍정적이죠. 과거에 그러겠네요. 한국에서 저기 국회에서 국정감사할 때마다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 그런 직원들, 임원들이 불러와가지고 또 혼나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주변들한테.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또 자신들의 입장만을 발언하기 때문에 그러게. 뭐 별다른 답변도 사실 못해줬어요. 그동안 세금을 안 냈다는 게 진짜 놀랍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구멍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른 거잖아요. 오른 거죠.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무 손해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아일랜드에서 뭐 회사들이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니까.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통일돼 버리면은 굳이 아일랜드로 안 가겠죠. 뭐 굳이 아일랜드보다는 아일랜드 계속 남아 있더라도 혜택이 아마 좀 줄어들 수밖에 줄어들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그래도 이 과정에서 또 미국 행정부가 노리는 건 또 미국으로 복귀해라 그런 것을 그런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통 리쇼어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해외에 있는 기업들 사실 돌아오게 하는 걸 리쇼어링 하는데 그 정책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네요. 하여튼 이 법인세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인데 그쵸. 이것이 투자 분야로 들어갔을 경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구독자님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이 법인세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지켜보시는 게 이게 주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렇구나. 좋게 어느 나라든지 세금이 높아진다는 거는 중요한 거 내 돈에 들어오는 규모가 적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에? 내 손에 드는 게 잡히면은 기업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안 좋아질 기업의 때문에? 부담이 줄어서 이익이 줄어든다는 거는 기대이익률이 줄어들면은 뭐 주가는 주가 내려가지. 주가 수익배를 곱하기 이익이잖아요. 에? 만약 보통 우리가 보통 10배 평가를 해준다 이익에 근데 이익이 한 30% 줄었어요. 그러면 30%만큼 주가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 네, 그런 이게, 효과가 있을 수 있기 이게 때문에 이게 국가들만 좋을 일이고 이게 네. 개인 투자자들은 네. 좀 우려할 투자자들은 잘 아무도 저기 걱정되는 부분이 당연히 법인세 인상이라는 부분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지금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3월까지 예상했던 그 초대규모 투자 뭐 법인세 인상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일단 톤이 점점 다운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일단 나섰으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미국이 과거에 트럼프 정부였다면은 안 하죠. 아니 뭐 아예 개입 자체도 안 하고 자기 만들었을 텐데 그렇죠. 지금은 이 옐런 장관이 일단 신뢰도가 높단 말이에요. 이분이 재무부 장관 하면서 전 세계에서 미국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이분이 뭐 연준 의장도 했었고 맞아요. 거기 재무부 장관까지 한 분이 또 지금 주세를 가서 이렇게 합의하겠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게 전 세계 가치도 동반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분이 사실 재무부 장관 맡을 때 굉장히 그 기대가 컸거든요. 근데 어쨌든 재무부라는 거는 일단 기본이 세금이에요. 연준은 금리를 결정하는 곳이고 그렇죠. 여기는 세금과 그런 관련된 걸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세금 관련해서는 옐런 장관이 총대를 메고 전 세계에 자기가 나선 거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G7에 이번에 또 한국이 참여해서 더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게 다음 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가고 문재인 대통령도 가시고 하면서 거기서 또 많은 또 논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더 뭐 또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또 관련해서 더 풍성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G7에서 최저 법인세 15% 합의했다는 소식 알려드렸습니다.